하더라. 네. 창세기 32장은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야곱이 성공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홀로 단신으로 외삼촌의 집 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혼자였지만 부인들도 거느리고 자식들도 생기고 많은 재물도 모으고 세상적으로 볼 땐 놀라운 축복을 가진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전형적인 이 세상에서의 성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남을 속이든지 또 악착같이 하든지. 예. 야곱의 악착성은 대단한 거예요. 예. 결혼만 하더라도 처음에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언니 레아였잖아요. 그 7년이 다 지나간 거지. 다시 그 삼촌이 그러면 7년 더 일이라. 그 의지와 그때 목적, 나는 나해를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이하리라. 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난 7년도 힘들 것 같아요. 예. 이 볼 것 같으면 야곱에서 우리가 보는 현대인들이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 목적 지향, 그리고 노력, 예.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예.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이제는 성공했다. 예. 자랑한 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의 삶 속에 그 야복강을 건널 때에 그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에 직면하게 되죠. 전혀 생각은 안 했을 수는 있겠나? 항상 마음속에 꺼리낌한 것이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형편이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용장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한다는 거죠. 그는 영접하기 아니라 뭐 7년 그리고 엘리스 14년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할 것 같으면 10수년 있었던 그 원한 삶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빼앗겠다는 그것이 10수년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홀로 남았더니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작전을 짜고 예수에게들 선물을 준비하고 하인들을 교육시키고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그 형 기분 좋게 해라.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러나 확신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What if? 야, 다 필요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내 칼을 받으라. 뭐 끝나는 거지.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누굽니까?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을 묻느냐? 우리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혹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나타날 때 가끔 이름을 불어요. 우리 사사기 같은 데도 볼 것 같으면은 13장인가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그 천사를 볼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그때에
그 천사의 대답은 나는 기묘자라, 기묘라. 예.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기묘자라는 말이.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imagine 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볼 것 같으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아기는 모사라.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께서 왔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 너는 전통이 있고 모세를 알고 모세의 후손이고 모세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하지만 너는 나를 배척하는 걸 때 모세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이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홀로 됐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Theophany,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혹은 Christophany, 예수님께서 옛날에 계셨지만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세례 요한의 고백에 그는 나보다 먼저 있던 자라 그랬죠. 나보다 뒤에 왔지만 먼저 있던 자, 나보다 6개월 후에 나타난 보장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던 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가 가끔 구약에 나타나시는데 그거를 크리스토파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야곱은 그와 싸움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기권한 거예요. 알았다. 축복해 줄게. 대신 야곱의 환도뽑는 위교를 대죠. 결국은 야곱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30절에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어떤 사람과 씨름했는데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씨름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져주겠어요? 하나님은 후 하면서 야곱을 바람을 통해서 손까지 갈급해서 동에서 석까지 올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거 죽이려면 간단한 거죠. 뭐 폭풍을 내든지 밑에 화산을 폭발시키든지. 근데 그가 인격적으로 야곱과 몸을 부닥치면서 씨름하셨어요. 이게 뭐냐고. 이것이 은혜예요.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은혜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이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변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생각적인 크리스찬이라. 하나님의 존재는 알긴 알지만은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의지대로. 그래서 성공했어. 그러나 그가 할 수 없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그의 삶에 대해서 개런티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는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에게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야곱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볼 것 같으면은 11절 그때는 너희가 이런 이런 이방인이었고 그러나 13절 이제는 11절 그때는 19절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너희는 손이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식구다.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이 된 것은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before after 과거에는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요 야곱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요 참 크리스찬의 고백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직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6개월을 믿어요. 10년을 믿어요. 모태 신앙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Yet you meet God. 아직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잖아요. 삭개오도 변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죄인이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변화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인생인가? 그렇지만 야곱과 같이 변화 전의 야곱과 같이 개념 속의 하나님, 습관 속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변화받기 전에 야곱인가?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변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야곱의 만남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